18년 손때 묻은 대가의 차이다오가 인상적이었는데요. 쩡즈 장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파우딩지에니오 포정이라는 백정의 솜씨가 뛰어나 소를 잡을 때 칼날이 전혀 상하지 않았다는 옛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로 어떤 기술이 기묘하고 놀라워 도의 경지에 다다른 것을 가리키는 말. 이 표현을 통해 칼을 잘 다룬다는 것은 도를 닦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. 거리를 거닐다 보니 야시장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의 칼솜씨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. 아, 여기 닭이 있는데 이 닭을 쓸어 먹는 거라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. 아, 저 이 캐오 마이 도 좋지요. 50块一斤. 50块, 저 1斤吗? 3斤半. 통닭 한 마리를 통째로 뼈까지 잘라가면서 손질하는 게 인상적이었는데요. 이 칼로는 닭이 익은 거라서 뼈도 자를 수 있을 정도로 좀 큰 칼이라서요. 그냥 쓸 때도 되고 뼈도 이렇게 쪼사서 써도 되는 그런 큰 칼입니다. 침이 넘어가는데요. 맛있게 구워진 통닭과 노르스름한 소스가 상당히 맛있는 냄새를 풍겼는데요. 이 닭을 칼로 현장에서 막 쪼사가지고요. 그 군침이 막 도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칼을 아예, 칼로 여기 닭을 아예 통째로 토막을 이렇게 냈습니다. 자. 입 안에서 닭 살코기가 그냥 살살 녹습니다. 이 닭이 기름이 자르르한데요. 그냥 먹음직 쓰럽습니다. 이 닭고기의 이름이 빠이체찌라 해서 상당히 유명합니다. 그래서 살도 상당히 부드럽고 그 안에 아까 콕콕 찔러서 그 안에 간까지 잘 벗기게 해서 이 안에 살 고기도 간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맛있습니다. 또 부드럽고요. 또 약간 기름지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고소한 맛이 납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킨을 좋아하듯 중국 사람들은 이 바이체지를 즐겨 먹는데요. 광둥 지역에선 닭고기가 없으면 잔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잔치집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요리입니다.